접게 되어 있어라는 말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법 규정이 돼 있어요. 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있어요. 없어요. 공직선거법 찾아보세요. 공직선거법 157조 이거 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선거인은 있어요.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의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한 감에 접었어요. 잠깐만. 한번 접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접었어. 없어요. 접어. 최고위원. 네. 자, 금방 본인 읽었어요. 예. 무효표 판별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는 그래서 본인이 법 규정을 읽었는데 거기서 접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거 없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막 접게 되어 있어라는 말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법 규정이 돼 있어요. 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있어요. 없어요. 공직선거법 찾아보세요. 공직선거법 157조 이거 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의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한 감에 접었어요. 잠깐만. 한번 접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접어서 최고위원. 네. 자, 금방 본인 읽었어요. 예. 무효표 판별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는 그래서 본인이 법 규정을 읽었는데 거기서 접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거 없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막 접게 되어 있어라는 말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법 규정이 돼 있어요. 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있어요. 없어요. 공직선거법 찾아보세요. 공직선거법 157조 이거 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선거인은 있어요.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의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한 감에 접었어요. 잠깐만. 한번 접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접어서, 없어요. 접어서 최고위원. 네. 자, 금방 본인 읽었어요. 예. 무효표 판별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는 그래서 본인이 법 규정을 읽었는데 거기서 접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거 없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막 접게 되어 있어라는 말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법 규정이 돼 있어요. 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있어요. 없어요. 공직선거법 찾아보세요. 공직선거법 157조 이거 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선거인은 있어요.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의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한 감에 접었어요. 잠깐만. 한번 접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접어서, 없어요. 접어. 최고위원. 네. 자, 금방 본인 읽었어요. 예. 무효표 판별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는 그래서 본인이 법 규정을 읽었는데 거기서 접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거 없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막 접게 되어 있어라는 말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법 규정이 돼 있어요. 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있어요. 없어요. 공직선거법 찾아보세요. 공직선거법 157조 이거 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선거인은 있어요.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의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한 감에 접었어요. 잠깐만. 한번 접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접어서, 없어요. 접어. 최고위원. 네. 자, 금방 본인 읽었어요. 예. 무효표 판별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는 그래서 본인이 법 규정을 읽었는데 거기서 접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거 없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막.